포항철강공단의 제철 세라믹에서 기름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기름 탱크 해체 과정에서 유증기에 불꽃이 튀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기름 탱크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철골 구조물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사고 당시 참혹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포항철강공단의 제철 세라믹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철거 외주업체 근로자 63살 정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44살 권모 씨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장 밖에 있던 탱크 2대 중 한 대를 철거하던 과정에서 탱크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기름 탱크 위에서 나머지 4명은 밑에서 철제 절단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기름 탱크는 5만 리터 용량으로 내부에 1만 6천 리터의 정제유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 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했는데 아마 작업자들이 지키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제철 세라믹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관리감독 소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